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에 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다며 아직 다다르진 못했지만 끝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더 많은 변이와 죽음, 불확실성을 마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상적인 코로나 대응체계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6개월 뒤에 세계적인 교역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2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이 전분기보다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금리 인상 등 대내외 투자 여건 불확실성으로 1분기보다는 2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달 비용이 늘어났고 고환율에 따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당분간 물가 중심의 통화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마약 사범 3명 가운데 1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와 20대의 비율은 전체의 약 36%로 2017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인터넷 사범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1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이 주거와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6% 상승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도 1,500원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